예,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전 세계는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5개국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 상임이사국인데요. 이 유엔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임이사국의 권한은 어마어마한데요. 특히나 거부권이라는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이게 그냥 상임이사국 한 나라만 거부를 때려도 유엔에 제시된 안건이 기각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리저리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죠. 근데 아주 만약에 대한민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됐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개소리하지마! 내절 누누! 아, 내절 겁나 하네. 코팅 믿으려고? 아, 얘들아 진짜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일단 한국이 어떻게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환국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내려왔으면 가능했겠지만 지금으로선 사실상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일단 유엔 상임이사국들 전부 다 핵보유국에다가 2차 대전 승전국이고 그 지역을 삼가닥씩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국력 면에서도 이 다섯 개국에 비해서는 현재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유엔 대표들이 그날 약을 빨고 와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약을 빨고 왔다고 칩시다.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 계단을 더 넘어야 됩니다. 바로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내야죠. 국제사회에서는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하는 국가들 연합이 있습니다. 커피클럽이라고 불리는 단체인데요. 이 커피클럽에는 우리나라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G20처럼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들의 추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딱 그것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유엔 상임이사국을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국가가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정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 반대를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반대하고 있고 인도는 파키스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면 그만큼 자기들한테 오는 피해가 크니까요. 그래서 못 시키게 하려고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하고 추가 상임이사국 조직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면 이들을 전부 다 설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임이사국이 된다 하더라도 커피클럽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요. 반발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당장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죄다 반대를 할걸요? 북한, 중국, 일본, 대만 전부 다. 뭐 물론 제가 한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다고 하니까 총회에서도 100번 양보해서 통과됐다고 칩시다. 아마 그럼 전세계 외교는 정말 폭풍의 도가니일 겁니다. 일단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도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할 거예요. 이미 한국까지 유엔 상임이사국인 마당에 다른 나라들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는 막지 못할 텐데요. 저는 아마 여기서 또 다른 유엔 상임이사국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국이라고 불리기에는 좀 애매한 한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됐다는 게 유엔 상임이사국의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추어버린 꼴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관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터라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추가 유엔 상임이사국을 받자고 주장할 겁니다. 왜냐면요, 본래 서방세계가 3개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국권 세력이 2개국이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방세계와 친한 한국이 대뜸 들어와버리면 당연히 이런 균형의 추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균형의 추를 맞춰오자 추가로 상임이사국을 뽑으려고 생난리를 칠 텐데요. 저는 아마 브라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서 유엔 상임이사국의 권한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당장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도 권한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상임이사국이라고 해서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유엔의 선출직 이사국이 있는데 이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당장 우리나라가 처한 처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인 국력만 보자면 정말 강력한 나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닌데요. 당장 주변에 경제력 1, 2, 3위가 있고 군사력 1, 2, 3위가 있습니다. 일본 빼고 죄다 핵보유국이며 주변 나라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나라도 없는데 과연 강대국의 상징이기도 한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면 이는 그대로 유엔의 권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제연맹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일단 유엔 상임이사국이다 보니까 이는 그대로 한국의 외교 위상 성장으로 이어질 텐데요.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자마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신들과 협정을 맺자면 러브콜이 올 거고요. 심지어 일본이나 북한도 한국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각종 협정이나 회담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올라서게 될 텐데요. 아마 프랑스나 영국의 포지션처럼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 포지션을 들고 가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외교 위상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의 유엔 경제 지지를 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경제 지지 조치를 할 텐데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비난은 모두 감수해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일본까지 핵무기까지 개발해버리면 정말 머리가 아파지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또 북한과의 정통성 싸움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될 텐데요. 한국이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1991년에 늦게 유엔에 가입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련의 거부권 행사였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자신들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한이 더 유리해야하는데 한국이 유엔에 가입해버리면 한국이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다 북방 위기의 성공으로 인해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임이사국이 됐으니까요. 이는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걸 인증해주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은 체제 경쟁과 정통성 경쟁에서 패배함에 따라 급속도로 붕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국이 다른 유엔 상임이사국만 잘 설득시킨다면 추가적인 대북 제재까지 이행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북한을 완전히 반갈죽 내려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 만큼 강대국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하려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세도할 텐데요. 당장 국제사회에 내는 분담금을 더 내라고 주장받을 수도 있고요. 또 분쟁 지역에서 한국군을 선두로 한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려고 요청받기도 할 겁니다. 그래야지 강대국으로서 인정하겠다면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한국의 재정 상황상 이런 거를 갑작스럽게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청해부대도 북한과의 대치가 우려스러움으로 구축함 한 대만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많은 유엔 평화 유지군을 보내야 한다? 북한과의 문제는 둘째치고 작전 경험 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자본 지출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된 만큼 민간 쪽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엔 상임이사국이 됐으니 사실상 국내에서의 전쟁이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을 공격하면 유엔에 공격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심지어 유엔사도 한국이 있는데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전쟁 걱정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는 그대로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이어질 거고요. 각종 해외 기업들도 한국으로 와서 사업을 펼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제기구가 한국으로 이전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또 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의 중심지가 한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북한과 통일하고 또 동북아시아 주도권을 일본에서부터 빼앗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싸움에 딱 중간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국제기구들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와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고 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약소국들이 어느 정도의 희망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예, 제 레피셜이긴 하지만 분명 유엔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게 되면 얻는 이점은 엄청날 겁니다. 그냥 한국이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약한 나라다 보니까 유엔의 권위는 툭 떨어지고 말 겁니다. 뭐 이거는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겠지만 한국도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는 마당에 다른 나라들도 안 노릴까요? 되기 전까지 끝까지 노릴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주 궁금한데요. 만약에 한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됐다면 이 양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